그래서 이번 1학년들은 좀 어떻던가요? 별거 없는 놈들이야. 부모 직업도 재산도 우리의 비염의 하층민 수준이더군. 그치만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 애들은 착해 보였는걸? 이번 1학년들은 그냥 놔두자. 또 작년처럼 집단으로 자퇴해버리면. 그렇게 약한 소리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 1%가 되실 건가요? 잊지 마세요. 우리들은 99%의 천민들을 이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걸. 뭐? 3학년 선배들과의 교류회? 우리 반만 하는 거야? 응, 시범으로 곧 올리브 서포터님이 공지해 주실 거래. 근데 왜 딴 학년들은 우리랑 다른 섬에서 지내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한 건물에서 수업 듣지 않아? 그러게? 그래도 뭐 어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렇게 기쁜걸. 병아리 후배로서 선배들한테 엄청 엄청 예쁨 받을 기회라고. 뭔 애정결핍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난. 진짜 너무너무 설레서 미칠 것 같아. 불행히도 이때의 나는 모르고 있었다. 선배들 때문에 나와 내 친구들 목숨까지 위험해질 줄은. 룰루 교류회, 선배들과의 알콩달콩 교류회. 안녕 슈가. 안녕하세요 서포터님. 좀 있으면 저희 반 3학년 선배들과 만나는 거 맞죠? 다른 학년 선배들 만나는 건 처음이라 진짜 엄청 기대돼요. 그러니? 근데 2학년 선배들은요? 2학년 선배들도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2학년은 없단다. 네? 2학년들, 그러니까 작년까지 1학년이었던 너희 선배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단체로 자퇴했거든. 이번 교류에도 사실 학교 운영진들은 반대했어. 하지만 이사장님이 강하게 밀어붙어서 결국 진행되기로 한 거야. 부디 조심하렴. 슈가! 솔트? 기숙사 가는 길이야? 몸은 좀 괜찮은가 해서. 어? 너 그... 뭐 시켰잖아. 아, 생리? 그래, 그거 괜찮냐고. 어, 배 아픈 것도 뭐 이제 많이 나아졌어. 뭐야, 계속 걱정했던 거야? 아, 아니거든.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자.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풀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류회 당일 그쪽이 1학년 3반 김슈가 후배님이군요. 맞죠?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더라? 어머님이 빵집 가게 하시고 아빠 죽어서 없는 애.